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들의 특징. 메타인지란 그냥 아는 것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란 직관력이 발달한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. 메타인지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란 큰 그림 속에서 작은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란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란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란 염화시종의 미소로 서로 공명하는 것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란 이심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란 타인의 마음에 공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란 사과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규결하여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는 상상력이 발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. 메타인지는 창의력이 발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. 메타인지는 거룩한 영이 발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. 메타인지는 언어적 감수성이 발달한 사람에게서 잘 나타납니다. 메타인지는 언어를 추상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잘 나타납니다. 메타인지는 언어를 고도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잘 나타납니다. 메타인지는 예술적 재능이 발달한 사람에게서 잘 나타납니다. 메타인지는 느낌이 발달한 사람에게서 잘 나타납니다. 메타인지는 느낌 속의 느낌을 잘 찾아내는 사람에게서 잘 나타납니다. 메타인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 메타인지는 영성지수가 발달한 사람에게서 잘 나타납니다. 메타인지는 천재성이 발달한 사람에게서 잘 나타납니다. 메타인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동맥에 있는 의식선이 발달되어야 합니다. 메타인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인맥에 있는 감정선과 동맥선에 있는 의식선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 메타인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회음 차크라의 가동률이 높아져야 합니다. 메타인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뇌의 인지 기능과 감각 기능이 서로 통합이 잘 되어야 합니다. 메타인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층위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정보가 풍부해야 합니다. 메타인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의 층위에 다운로딩 되어 있는 정보가 풍부해야 합니다. 메타인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몸의 진동수가 높아져야 합니다. 메타인지에 대한
정리의 필요성이 있어, 기록의 필요성이 있어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남깁니다. 2020년 10월 11일 우데카